친구들 준비됐나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그럼 지금부터 준비 출발. 트니트니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선생님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겠죠? 그럼 선생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아,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아요. 친구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의 주제는 야구왕 페니! 우와, 멀리 간다! 홈런! 드니오! 스포츠 놀이는 해당 스포츠의 대표적인 움직임! 재미있는 반복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놀이입니다. 친구들, 오늘 트니오 마이박스 놀이 순서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준비 체조를 해볼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파이팅 체조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야구왕 베니 교구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세 번째, 선생님을 따라 야구왕 베니 교구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 야야야야 야구왕 페니 율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재밌게 하자 친구들. 그리고 첫 번째 활동, 야구공을 던져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활동은 야구공을 받아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활동은 야구공을 쳐요. 우와, 홈런이다! 야! 마지막 네 번째 활동, 야구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신나게 달려봐요.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 체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준비됐나요? 아, 좋았어요. 친구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준비 출발. 친구들 준비 체조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요.
펜싱 친구들 화이팅! 친구들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 트리트리 선생님 화이팅! 트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 트리트리 친구들 화이팅! 트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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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한 번 더! 친구들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 트리트리 선생님 파이팅! 트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 선생님도 안녕 안녕 트리트리 친구들 파이팅! 트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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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지? 축구장인가? 농구장인가? 야구장이구나. 야야야야 야구왕 페니. 어? 근데 누구세요? 나 거북 도사야. 와? 지금부터 야구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과 거북도사 함께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배워볼 동작은 던지기 동작이에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두 번째 활동은 받기예요.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기! 세 번째 활동은 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친구들.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치기야. 와 홈런. 친구들 잘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던지기.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받아 받기. 칠까 말까 칠까 말까 홈런. 치기. 트리트리 친구들 드디어 마이박스를 열어볼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이박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왜? 그런데 선생님 마이박스가 없어졌어요. 거북도사님 제 마이박스를 찾아주세요. 싫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도사님이 마이박스를 만들어줄 거야. 우와! 예! 자, 요술 지팡이로 상자를 만들어 볼게. 예. 자, 잘 봐. 하나, 둘.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한 번 더. 준비 하나 둘 빵 빵. 아 그렇지. 아. 우와 마이박스. 아 힘들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그럼 그럼. 이게 바로 거북도사의 힘이야. 그럼 박스 안에 어떤 교구가 있는지 열어볼까요? 열어봐요.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숫자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열어주세요. 와. 여기 마이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꺼내볼게요. 어 기대된다. 근데 이게 뭐야? 아 친구들 여기 교구 설명서가 있어요. 교구 설명서와 교구가 맞는지 확인 꼭 해주세요. 꼭꼭꼭. 아니 근데 여기 뒤에는 이건 뭐야? 친구들 색칠 공부 엄마 아빠와 함께 재밌게 예쁘게 칠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벽에 낙서하면 안 돼. 안 돼요. 여기 꼭 여기 해야 돼. 알았죠? 와 재밌겠다. 자 전국에 있는 트리트니 마이박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볼까요? 친구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나올 교구가 뭘까요? 짜잔! 아, 방망이가 나왔네요. 야구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방망이? 야구! 방망이? 한 개가 들어있어요. 아, 한 개가 있네요. 자, 다음 상자 안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꺼내봐요. 동글동글이에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뭐가 동글동글 있을까? 동글동글. 이건 던질 수가 있어요. 어? 던질 수가 있어. 자, 꺼내봅시다. 짜잔! 아, 나왔네요, 나왔네요. 야구에서 이겨 쓰면 안 됩니다. 공야구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다가 아닌가요? 그럼요. 자 봅시다. 하나 또 나오나요? 둘 우리 친구들도 숫자를 세주세요. 셋 마지막 네 개 더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 그렇네요. 4개면 충분합니다. 네. 자 다음 나올 교구가 뭔가요? 짜잔 이번 힌트는 손모양이에요. 손모양이라면 혹시 글러브를 만들 수 있나요? 아 드디어 나옵니다. 야구를 할 때 공으로 맨손을 잡으면 아파요. 그죠? 하나 둘 주나요 두 개 주나요? 아니에요. 글러브를 만들려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 다음 뭐가 나오나요? 자, 이게 또 나올 게 있나요? 우리 마이박스 안에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게 많습니다. 이건 공을 위에 놓고 칠 수가 있대요. 사람이 나와서 공을 잡아주나요? 짜잔! 아, 이건 뭔가요? 이건 티바라고 해요. 더 있나요? 공을 고정시킬 수 있는 동그라미가 필요해요. 아 이게 다가 아니네요. 자 하나 둘 셋! 아 동그라미 세 개가 필요해요. 자 이건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음 뭐가 나온지 봅시다. 의자. 아 뱀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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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나오나요? 상자 안에서 뱀이 나와. 이게 웬 줄이 이렇게 나오나요? 글러브를 하나로 만들려면 이렇게 줄로 연결해줘야 된대요. 아하 아까 우리 글러브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구나. 맞나요? 맞아요. 아 좋아요. 자 또 있나요? 그리고 자 필요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스티커들 여러 가지 스티커들 꼭 수량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도구를 만들어 뽑아요! 지금부터 교구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길쭉길쭉 이건 만들어져 있대요. 만들기가 필요 없다고? 네. 뭐지? 어떤 거지? 아! 바로 이 방망이는 만들기 필요 없어요. 맞나요? 네! 정답! 예. 방망이는 옆에 놓고요. 여기 있는 글러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글러브를 이렇게 놓고 도사님! 어? 길쭉이 스티커 좀 떼주세요. 아, 이 길쭉이 스티커? 네. 어떻게 이렇게 떼서 주면 되나? 이렇게 쭉 떼어줍니다. 아이고, 이거 귀찮은데. 어려운 친구는 엄마 아빠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 이렇게 쭉 해서 스티커를 떼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네. 자, 이번엔 작은 스티커는 선생님이 떼볼게요. 아, 빈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친구들. 네. 그리고 합체해 줄 거예요. 아,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아, 정 가운데에다가?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어려우면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꼭, 아빠한테 꼭 도와달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네. 글러브에 붙여주세요. 아, 글러브 어떻게? 잘 보세요, 글러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양쪽 끝을 넣어주세요. 자, 뒤쪽도 한번 해줘. 아, 그렇죠. 이렇게. 아, 저렇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자, 우리 반대에도 반대쪽도 이렇게 네. 넣어서 여기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꾹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스티커 이렇게 보이죠, 그죠, 네모가? 우와! 자, 여기에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자, 똑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떼서 떼서 아까처럼 할 수 있도록 네. 보시죠. 이렇게 쭉 떼서 그래서 바닥에 놓고 이제 또 짧은 스티커를 또 떼서 떼서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놓고 다시 붙여주십니다. 좋아요. 네. 자, 이번엔 도사님이 아.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이렇게 되나 이거? 간다! 어이구 어이구 이게 또 쉽지가 않네 이거 통 내 마음대로 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고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쭉 빼는 쭉 놓고 이렇게 너무 많이 또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인 만큼만 해서 쭉 빼서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엔 네. 까슬까슬 스티커를 양쪽에 안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만져보세요. 네. 손으로 까슬까슬. 아우 까슬까슬까슬. 까슬까슬. 자, 스티커를 꽁 떼서. 저도 하나 떼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떼서. 자, 양 옆에다가.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이야, 잘하셨어요. 아,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개 더 붙여줘야 돼. 아, 두 개나 더? 어떻게? 하나, 둘.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 더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은 제가 할게요. 네. 이쪽은. 자,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들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 위아래로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자, 선생님도 이거 처음 하는데 쉬워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다시 선생님도 다시. 자, 도사님도 처음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친구는 양 옆으로 놓고 자, 여기 아래 부분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슬보슬 스티커가 있어요. 자, 스티커 또 떼면 되죠? 떼서, 저도? 그럼요. 네. 스티커를 떼서 양옆으로 조금씩 아~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너무 또 많이 가면 안 되겠네, 그죠? 짜잔. 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 혹시 반대쪽도? 그럼요. 아, 반대쪽도 그럼 반대쪽은 거북도사가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어요? 어, 저게 좀 잘 못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 아니구나. 잘 따라하고 있구나. 응.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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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 도사님 괜찮아요? 아유, 이거 벤이 아니구나, 이거. 도사님 도와주세요. 왜, 뭐가 문제예요? 뭐가? 우리 친구들도 문제예요? 뭐가 안 돼요, 잘? 어떻게 하면 글러브가 다칠 수 있을까요? 아, 자, 지금부터 이 도사님이 알려주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줄을 잡고 여기 있는 글러브를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친 다음에 자, 먼저 아래쪽 동그라미 안에 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쏙 쭉 여기 구멍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줄을 위쪽으로, 자, 여기 위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위쪽으로, 저기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세요. 자, 이쪽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옆으로 쭉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엄마 아빠 불러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한 친구는, 자, 이제 동그라미가 어디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 아래쪽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쏙 넣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친구들도 따라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앞쪽은 이렇게,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오? 잠깐! 뭐냐? 여기 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선생님 요 정도 해주세요. 네. 자,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있는 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 매듭은 조금 우리 친구들이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 번 더 도와주세요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는 매듭을 또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듭을 너무 꽉 매치는 마시고 살짝 이렇게 매어주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글러브가 완성이 됐어요. 우와! 선생님 글러브도 완성! 완성! 스트라이크! 이번에는 공을 올릴 수 있는 길쭉이 티바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티바는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혼자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베니 모양 받침대를 아래에 놓고, 자, 그래요. 길쭉이 네모를 베니 네모 안에 이야 넣어주세요. 혹시 근데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이게 중요해요, 친구들. 동글동글하미 스티커를 떼줘야 된대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이렇게. 어, 그럼 이거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도 스티커가 있어요. 아, 스티커. 요거는 이 도사님이 떼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뗍니다. 네. 쭉 뗍니다. 뗍니다. 떼주세요. 네. 그럼 합체는 선생님이 해볼게요. 합체 성공! 예! 네모 구멍과 네모 길쭉이를 합체해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주세요. 도사님 아, 눌러주세요. 꾹! 다 눌러진 것 같아요. 볼까요? 이렇게 홈이 패어져 있어야지만 공을 올렸을 때 떨어지지 않겠죠?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망이로에서 홈런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잘 못한 친구는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번 더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 야구왕 베니 교구 다 만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야구왕 베니 율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율동을 하기 전엔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함께해요. 먼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점프를 띄워주세요. 야이야이야이야 야구왕, 야이야이야이야 야구왕. 두 번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둘러주세요. 야이야이야이야 야구왕, 야이야이야이야 야구왕. 어?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했을까? 어? 잘 따라했죠? 정말 잘 따라한거죠? 정말 잘 따라한거죠? 따라! 친구들 율동 출발! 4번 가자. 친구들 율동 잘했나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 잘했어요. 친구들 첫 번째 활동 공을 던져요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던지는지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처럼 야구공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야구공 던져요. 야구공 던져요. 야구공 던져요. 한 번 더. 야구공 던져요. 야구공 던져요. 야구공 던져요. 친구들 잘 보고 따라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더 재밌게 해볼 거예요. 바로 베니와 거북도사님이 함께 던지기를 해본대요. 너무너무 재밌겠다. 우리 친구들 트니트니 선생님에게 공 던지는 방법 잘 배워봤나요? 좋아요. 지금부터 베니도 한번 다 따라해볼 거야. 베니 공 잡고 도사님에게 던지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베니처럼 따라하세요. 자, 베니 야구공 고! 고!
아싸! 이번에 좀 더 세게 던져봅니다. 야구공! 던져요! 예! 활동 야구공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던져주는 야구공을 우리 친구들은 글러브를 껴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야구공 받아라, 야구공 받아라, 야구공 받아라, 야구공 받아라! 너무너무 재밌다! 친구들, 잘 보고 따라했나요? 그럼 지금부턴 거북도사님과 베니가 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거북도사님! 베니야!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글러브를 자, 베니 어서 껴봐. 좋아. 끼고, 그렇죠. 자, 엄마가 아빠가 던지고 우리 친구들이 잡아요. 공을 잡아요. 준비! 자, 베니 공을 잡아요! 다시 한 번 더. 자, 베니 공을 잡아라! 예! 한 번 더! 준비! 공을! 잡아라! 예! 이번에는 두 개! 우리 친구들도 공을 두 개를 가지고, 자, 자, 보세요. 공을 잡아! 아, 예! 자, 이번에는 점점 멀리 가서 던지고 받고 해볼 거예요. 우리 베니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죠?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뒤로 가주세요. 뒤로 하나 둘 공을 받아라. 다시 한번 더. 자, 준비. 괜찮아. 자, 괜찮아. 하나 둘 공을 받아라. 예! 활동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쳐요. 티바를 놓고 야구 방망이로 쏙 쳐보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야구공 홈런, 야구공 홈런, 야구공 홈런! 야구공! 홈런! 야구공! 홈런! 오. 이번에는
야구 티바를 쳐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요. 야구 공! 홈런! 야구 공! 홈런! 오! 야구 공! 홈런! 야구 공! 홈런!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번에 벤이 여기 있는 방망이를 들고 저 멀리 홈런을 쳐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벤이 따라서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홈런을 날려볼 겁니다. 자, 벤이 여기 있는 티바를 가지고 연습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야구 공! 홈런! 와!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죠? 다시 야구 공! 홈런! 야구 공! 홈런! 야구 공! 홈런! 예! 한 번 더! 야구 공! 홈런!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어떻게? 충분히 한 뒤에는 공을 티바 위에 올려놓고 이번 벤이 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을 쳐서 홈런을 날려볼 거예요. 벤이 준비됐어?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준비. 벤이 야구공 홈런.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친구들도 괜찮아요. 공을 똑바로 보고. 자, 야구공 홈런. 예! 잘하고 있죠? 공을 똑바로 보고 홈런을 칩니다. 준비. 야구공 홈. 홈. 라. 예! 우리 친구들 최고! 하이파이브! 네 번째 활동, 야구 게임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티바 위에 있는 공을 쳐서 달려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공을 들고 다시 티바를 세워서 올려주세요. 와, 너무 재밌겠다. 친구들, 거북도사님과 베니가 하는 야구 게임 잘 보고 따라하세요. 빰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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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4번 타자 베니.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베니처럼. 베니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좋아요. 준비. 좋습니다. 달려라. 우리 친구들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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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을 주워야 돼요. 공을 주워서 다시.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야구왕 베니놀이 재미있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놀아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야구놀이 많이 많이 해보세요. 그럼 다음 드디어 마이박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튜니 친구들 좋아 좋아 사랑해요. 선생님은 튜니 친구들 너무 좋아 행복해요. 오늘도 즐거워요. 친구들 칭찬해요. 두 손 모아 인사해요. 오른손 왼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튜니 친구들 씩씩하게 인사해요. 다시 만나요. 안녕.